저하고는 인연이 오래됐는데 20년 이상 만에 처음 뵙습니다. 우종찬 기자, 과거에 또 조선도 계셨지만 월간 조선에서 아주 필봉을 날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그 인연으로 모셨는데요. 이 책입니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여러분이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학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전과 후또 좌우의 맥락을 총정리한 책입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머릿속에 있던 파편 같은 그런 지식들이 연결돼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거짓의 산이 결국은 대통령을 권좌에서 밀어내버리고 말았구나. 그런 거를 지금 이번에 이제 우종찬 기자님의 글을 보면서 이제 깨우쳤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채널 고정시키시고 또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오늘 우종찬 기자님이 뭐 시간을 많이 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30대 때 한참 됐는데 예. 그러니까 30대 자유기업을 혼자하시고 한참 활동하실 때 예. 그때 기자로서 만나가지고 오 그러다가 한 20년 진짜 안본것 예, 같아요. 제가 2000년에 이제 조직을 떠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먹고 산다고 바쁘게 2019년까지 이제 뭐 이런 개인적인 그런 지식 사업 하다가 2020년도에 이제 4월 달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목소리는 그전에는 뭐안 됐습니다. 공방사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공방사 쓴 책들이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병호 테레비를 딱 여니까 독자도 굉장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잽도 안 되고,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저로서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참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접은 것도 아, 많고, 그다음 제가 책을 이제 읽으면 이렇게 이제 다 메모를 하는데, 이게 많은 책이 이제 잘쓴 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책을 쓸수 있을까? 사건은 비극적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2005년까지는 예. 월간 조선의 편집위원으로서 글을 쓰다가 예. 저도 한 10년 동안은 언론계를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이제 2016년 10월 달에,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뭐 촛불 막 열리고 할 무렵에 저도 그때 기사들을 보니까 아니,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이 이게 기사가 아니에요. 제가 기자 기자에 입장에서 보니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쉽게 표현하면 소설이에요. 창작이고. 그러니까 기자가 확인을 하면은 확인되었다, 뭐 무엇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쓰는 게 기사지. 알려졌다, 전해졌다. 뭐 골프장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다예요. 그래서 야, 왜 이래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할까? 그게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네, 그게 알죠? 변별이 되는 모양이네. 그렇죠. 이건 딱 소설인지 아니면 이건 사실인지가. 예. 그러니까 요거 취재하고 요거 취재하고 중간에 안 되니까 소설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아우. 그리고 촛불 그 집회 열린다고 뭐 종편에서 그때 난리를 쳤거든요. 자, 오늘 뭐 대학로에서 대학생들 한 2,000명이 모여서 데모하고 그리고 광화문에 온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조갑제닷컴의 개건 기자로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6년 10월 16년 달에. 10월 달에. 예. 그래서 대학로에 가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 운동장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보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종편에서는 2,000명이 와서 2시부터 한다는데, 아, 왜 이럴까? 그리고 촛불 현장 가가지고 제가 쭉 봤거든요. 보면서 저도 1987년 64태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아는데 대충 봐도 많아봤자 한 2만 내지 3만인데 이게 20만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건 참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사건을 아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의문을 갖고 기자들이 왜 이래 이런 소설을 쓸까? 그거 하다가 드디어 이제 최소원 피고인, 안종범 피고인들이 소위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기소. 구속이 되고 이제 기소가 되면은 수사 기록이 전부 다 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원으로 가니까 변호사가 그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기록들을 본 거죠. 기록들을 보니까 아이고 언론에 그동안 보도됐던 기사들 이게 전부 다 잘못되었구나 하하. 하는 걸 이제 제가 알아가지고 그때 이제 확인되는 내용들은 제가 조갑제닷컴 이제 기사를 쭉 쓰고 그리고 이제 탄핵 딱 되기에 야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이거는 탄핵 결정문이 아니고 어느 누가 뭐 경문 비슷하게 쓴 거예요. 선동 그거 비슷하게 와.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들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이제 형사 고발을 해버렸죠. 제가 그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게 검찰에서 뭐 기각을 하니까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가 그 지금 소송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곧 소송할 겁니다. 대법원 판결 나면은. 그래서 그런 걸쭉 보면서 야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짧고 간단하게 좀 해달라. 짧고 간단하게. 야,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간단하게 딱 하면은 탄핵 위법 있다. 그리고 대통령 죄가 없다. 딱두 마디인데 근거를 대야 가만 될거 아니야. 계시고 첫 번째가 탄핵 위법하다. 탄핵은 위법이고 예. 그리고 죄가 없다. 대통령 대통령은 죄가 죄가 없다. 없다. 예. 대통령은 무죄다. 무죄다. 이두 예. 개를 딱 압축할 수딱 있다는 거네요. 암축하고.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근거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샤, 당신 무슨 증거로 하느냐?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말을 좀 끊어서 예, 아닙니다. 죄송한데 이걸 읽고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신문 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 수준밖에 우리나라가 안 되냐. 이런 걸 보고 제가 그냥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한다 하는 소추안이 국회법에도 증거를 제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딱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 또 하나가 뭐냐? 검찰 공소장이에요. 2016년 11월 20일 날 발표된 검찰 공소장인데 거기에 보면 딱한 줄로 옵니다. 대통령과 안종범과 최소원은 공동정범이다. 하는 게한 줄로 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왜 공동정범이냐는 그 증거가 붙어야 될거 아닙니까? 당연히 증거가 붙어야 되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제목. 가설이니까 그렇죠. 그 가설을 제목밖에 없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쉽게. 자, 대통령과 안종범은 대통령과 경제수석이니까 그건 아는 사이 맞아요. 대통령과 최소원, 피고인 또 아는 사이 맞아요. 그런데 안종범하고 최소원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통한 적도 없고 2016년 11월 달에 안종범도 구속되고 최소원도 구속이 되거든요. 재판이 열리고 법정에서 처음 만난 사이예요. 첫 인사한 사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 그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 기자님도 그냥 이 사이에 작가적 정신을 기자 정신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거네. 그렇죠. 아주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죠. 보면은. 일단은 기록을 보자. 검찰 수사 기록을 보자. 그다음은 재판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재판에. 그래서 최소원 피고인 재판이 2016년 12월부터 열립니다. 재판이. 그래서 재판에 일주일에 4번씩 열릴 때마다 제가 법정에 다 들어갔죠.